대세라 불리는 남자 김수현이 한국의 얼굴이 됐습니다.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가 된 것인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수현입니다. 이렇게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이렇게 위촉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네, 앞으로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드라마 해를 품은다를 통해 조선 왕의 매력을 듬뿍 보여준 김수현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웃기만 해도 환호성이 터지는 걸 보면 김수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은 충분히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 같죠? 예, 한국은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만의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요.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수트도 참 잘 어울리는 이 남자. 그러나 아직은 소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김수현인데요. 사진을 찍을 때도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그 장난기를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란 이래서 다들 김수현, 김수현 하는 모양입니다. 봄 햇살처럼 따사롭고 꽃향기처럼 설레는 남자 김수현. 이 남자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. 앞으로도 좋은 활동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.